교보생명은 9일 정기 이사회에서 금융지주사 설립 추진 안건을 보고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지주사 체제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교보생명이 지주사를 설립하면 생명보험사로는 최초이며 보험업계에서는 메리츠 화재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.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으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 기반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룹의 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